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이 생중계된 온라인 게시판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울증에 처방되는 약을 악용하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부터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해온 A씨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졸피뎀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거나 한 번에 몰아서 먹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B씨는 졸피뎀을 술에 타먹는 걸 직접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한테 공유한 적은 없는데 집에서 졸피뎀을 본 적은 있어요. 우울증 갤러리를 운영하는 DC인사이드 측은 문제가 되는 키워드를 지우고 있다고 했지만 졸피뎀이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은 우울증 미니 갤러리, 우울증 갤러리 대피소 등 다른 게시판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우울증 갤러리 사람들이 모여 약물과 술을 섞어 마시다 사망한 사건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화명을 검색해봤습니다. 실제 장례식에 다녀왔다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이 수백 개 올라와 있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을 때 묻혔던 사건들이 다시 공론화돼서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JTBC 유선입니다.